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밤사이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진 가운데 바뀐 법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도 나왔습니다. 신혜지 기자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5일 0시가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3%로 강화된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겁니다. 바뀐 법이 시행된 지 1시간 45분이 지난 시각, 한 남성이 음주 단속에 적발됩니다. 경찰이 바뀐 법부터 알려줍니다. 6월 25일자로 도로교통법이 다시 가져가 개정령이 시행돼가지고요. 0.03이 넘으면 단속입니다. 남성이 측정기를 불자 혈중 알코올 농도 0.072%, 면허 정지 수치가 나옵니다. 소주 몇 잔, 아니 몇 병 넣으셨어요? 앞서 울산에서 다른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3%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하루 전까지는 면허 정지였지만 이제는 면허 취소인데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 정지 수치는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수치는 0.1%에서 0.08%로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는데 울산의 모든 경찰서가 단속에 나섰지만 음주운전 적발은 4건, 평소보다 줄었습니다. 이런 날은 거의 없었어요. 통상적으로 울산권 전체에 하루에 5건, 6건 이상 되는데 이게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당분간 밤뿐 아니라 출근길과 낮 등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